자, 제가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정말 요즘에 우드를 안 들고 다니시고 우드를 못 치시는 분 많아서 우드 좀 제발 들고 다니고 연습하세요. 좋은 우드 드릴 테니까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여기 헤드는 일본에서 우드로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 투어 프로들이 제일 많이 쓰는 브랜드인 로얄 컬렉션. 그리고 샤프트는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저 바사라 샤프트거든요. 바사라 샤프트가 아시아인들한테 좀 맞춰져 있는 샤프트라서 저 이제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에서 안 쓰고 새 거, 팔다가 재고 남은 걸 이제 보통 헤드만 따로 팔고 샤프트만 또 따로 팔거든요. 그 샤프트만 따로 판 거. 저거 쓴게 아니고 그립 보면 새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배송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막좀 부딪히면서 뭐 약간의 기스는 있지만 사용 자체는 안한새 거. 저렇게 이제 두 조합으로. 정말 그냥 제가 돈을 벌고 싶으면 그냥 차라리 저렇게 해서 뭐 15만원 뭐 이렇게 골마켓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돈을 더 비싸게 받을 건데 그냥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저거 이제 10만원에 뭐 샤프트도 뭐 저우드가 완벽하게 뭐 공장에서 바로 나온 새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시타한 그 정도의 느낌? 근데 헤드는 밀봉되어 있고 샤프트 자체는 새 거니까 새 건데 보관을 좀잘 못해서 뭐새 거로 팔긴 그렇다. 그런 이제 조금 기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중고값도 안 되는 10만 원에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잔뜩 보냈고 오늘도 이제 3개 보내드릴 건데 저게 재고가 다 나가면 이제 저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드 정말 우드를 극복하고 싶으면 우드를 많이 칠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우드를 잘 치는 게 여자들은 드라이버가 짧으면 우드를 매번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우드를 들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못 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우드 가지고 연습 많이 하시라고 멤버십 회원 아니시면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고 멤버십 회원 가입했습니다. 우드 주문하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문자 주면 되니까 카페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주문하시면은 아마 가성비로는 최고일 겁니다. 저 헤드가 우리나라 수입될 때 엄청나게 비싼 헤드로 수입이 됐거든요. 어쨌든 뭐 샤프트만 해도 저것만 해도 한 7, 8만 원에 갖다 팔아도 되겠다. 어쨌든 저는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뭐 어떻게든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보시고 이제 연락 주세요.